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슐리예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진 만큼 여러분들 아마 휴양지로 놀러도 많이 가실 텐데, 저는 이미 4월에 다녀왔거든요, 감으로. 그래서 휴양지 가서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즐겁긴 한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보면은 피부가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도 휴양지 이제 가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셔서 태양 아래서 즐거운 액티비티도 즐기실 테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피부는 울긋불긋해지고 잡티나 김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 게다가 모공도 넓어지다 보면은 피부 탄력도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휴양지 가셨을 때일수록 좀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양지에서 나이트 스킨케어 하는 비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따라오세요. 먼저 얼스마린 에센스 토너인데요. 피부 진정은 물론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휴양지에선 정말 딱이겠죠? 그리고 싹 산뜻하게 흡수된답니다. 먼저 냉장고에 차갑게 넣어뒀던 이 얼스마린 토너를 솜에 좀 듬뿍 묻힐게요. 한번 닦아주고. 야외 활동하다 보면 속에 있던 기미가 막 올라오고 이게 색소가 침착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즉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런 색소 침착을 좀 억제를 해주고 세포 재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토너라고 해요. 그리고 평상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솜에 듬뿍 묻혀서 한 2, 3분 정도 팩을 해주고 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도 되게 잘 받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고. 다음은 휴양지의 필수품, 바로 사파이어 마스크팩인데요. 피부 진정은 물론 수분 공급, 탄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인피 마스크팩이에요. 보시다시피 콜라겐 고농축 앰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정말 쫀쫀해 보이죠? 다음번 단계는 아마 휴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일 거예요. 짜잔! 이런 마스크팩인데요. 저는 예전에 비행 다닐 때부터 항상 비행 갈 때는 마스크팩을 꼭꼭 두세 장씩 챙겨 다녔거든요. 만약에 승객으로 간다 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메이크업 간단하게 지우고 마스크팩 올려두고, 만약에 비행으로 간다 할 때는 숙소 도착해서 깨끗하게 씻고 얘를 올려둔 채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떼어내고 자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콜라겐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떼면 얘가 두 겹인데요. 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투명한 부분이 얼굴 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부착시켜줄게요.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시고, 여기 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부분은 싹 떼어내면은 마스크팩만 이렇게 남게 돼요.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얇은 게 티가 나잖아요. 게다가 얘가 고탄력 인피 재질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듣고 인피? 사람 피부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피부에 그만큼 흡사한, 굉장히 잘 붙어있는 그런 재질이고, 착 달라붙고 떨어지거나 뜨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해도, 저는 사실 마스크팩 하고 나면은 가만히 누워있다기보다는 가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이것저것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이 원단이거든요. 굉장히 얇아서 속이 다 비치는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짱짱하게 잘 잡아줘요. 막 늘어나거나 찢어짐 없이 이렇게 탄력감 있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낮에 야외 활동으로 피부가 탄력을 잃잖아요. 막 모공 늘어나고 어느 정도 그런 탄력감을 유지시켜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앰플을 아끼지 않고 이 마스크팩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여분으로 목이랑 팔. 바르는 순간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낮 동안 야외 활동으로 좀 많이 빼앗겼던 수분을 다시 보충해주는 수분 보충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정말 휴양지 갈 때는 꼭꼭 꼭 챙기셔야 되는 제품인 거 아시죠? 그리고 페이스 롤러인데요. 얼굴 굴곡에 맞게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롤러예요. 일반 플라스틱 소재와는 다르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작지만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묵직한 롤링감으로 혀를 자극해 진짜 시원해서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살짝 롤링을 해줘도 마스크팩이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V라인 림프선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롤링을 좀 해줄게요. 진짜 이런 목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지금 림프절이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모근 목 라인 따라서 쭉 뒷덜미까지 해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쭉뚝. 자, 지금 15분이 지났거든요. 한번 떼볼게요. 짠! 보이시죠? 이게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라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실게요. 사실 이런 휴양지에 와가지고 물놀이 막 야외 활동도 좋지만 이럴 때 피부 망가져 버리면은 되돌리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양지 오셔서 이렇게 나이트 케어에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젊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자고요. 보이세요? 콜라겐 성분으로 피부가 즉각 탄력 있어 보이면서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갔어요. 촉촉하면서 굉장히 찹찹한 느낌이거든요. 다음은 얼스마린 워터 에멀전인데요. 질감이 에멀전 못지않죠? 에센스 못지않은 영양감으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에멀전이랍니다. 동시에 세포재생, 색소침착을 억제해주는 기능성이고요. 얘를 목까지 발라줄게요. 향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상큼한 향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롤러. 이 롤러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중간에 여기 부분에 살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마사지가 너무 시원하게 잘 돼요. 막 다에 팔이랑 이런 데 다에 막 시원해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수분 공급, 영양 공급, 그리고 색소 침착 억제, 피부 재생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다 피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에멀전 대신에 다른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얼스마린 워터 젤 크림인데요. 이렇게 촥 달라붙는 젤크림은 정말 처음 봤어요. 금방 흡수되고 밀림도 없고요. 너무 촉촉한 딱 여름을 겨냥한 수분 젤크림이에요. 그리고 바르는 즉시 탱탱한 탄력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얘를 처음 써보고 정말 놀랐던 게 발림성이 전 이렇게 잘 발리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처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발림성이 좋은 젤크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얘도 살짝 이렇게 많이 건조해지는 부분에만 덧발라줄게요. 승무원들은 좋은 화장품 있으면 금방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사의 유명한 수분 젤크림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얘는 바르는 순간 정말 발림성이 와 내가 써본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발렸고 산뜻하게 착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수분 막을 한 겹 이렇게 입혀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즉시 수분감도 확 올라가고요. 보습 막을 이렇게 씌워주면은 훨씬 더 오래가고 밤새도록 여러분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양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나이트 스킨케어 같이 한번 해봤고요. 휴양지 가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그쵸? 가셔서 즐겁게 보내다가 오시고요. 피부관리 저처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소침착 억제, 피부 재생, 그리고 탄력감 유지. 일상에 복귀하시더라도 밝고 빛나는 탱탱한 피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내도록 정말 빛나는 피부, 촉촉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 유지하도록 노력하자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Hey, no, no, no.